냉장고를 열며 안을 살피는 그녀. 매니저가 가져다 둔 음식이 다 떨어졌는지 텅빈 냉장고를 닫으며 방구석을 봅니다. 구석의 존재. 또 다른 나 역시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프나 가면서 조용한 그녀를 보며 말하는 그녀. 이내 텅빈 냉장고처럼 자신 주위의 소중한 사람조차 사라져버린 것에 공허함을 느끼는 그녀.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매니저마저 그녀를 내쳤으니 이제 그녀에게는 구석의 존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린 뒤라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 결국 매니저마저 그녀 곁에서 떠나버린 후텅빈 냉장고처럼 그녀의 마음과 감정은 공허했습니다. 혼자인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은 구석의 존재. 직접적인 연출이나 대화는 없었지만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알며 대화를 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글을 쓰며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혼자 남은 그녀에게 유일한 남은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존재도 실질적인 존재가 아니니 혼자 남았다는 것에 슬플 줄 알았지만 이미 많이 울어버린 후라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은 그녀.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프루서. 마지막 대사를 보면 아마 매니저가 부탁해서 두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루카는 더 이상 자신을 뺏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 해서 매니저가 떠나버렸다 생각했지만 우리의 매니저가 누굽니까? 절대 그녀를 두고 떠날 리 없죠. 매니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찾아가도 할수 있는 것이 없고 오히려 그녀를 아프게 하는 행동이기에 새롭게 인연이 생기고 미코토의 짐을 해결해준 존재인 프루서에게 그녀를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3화는 매니저의 마음과 프루서와 루카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네요.